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 잘하신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예배 시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 십자만 바라보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좀 세상이 우리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다 혼탁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의 근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면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살면 긍정의 언어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요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10대 대국이 아시죠? 3만 5천 불에서 4만 불로 이제 가는 시대이고 방방곡곡이 들리는 소문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G2 국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한쪽으로 우리 볼 때 영혼이 민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감사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굴이 보면 저분이 햇빛같이 빛나나 안 나나 보면 알아. 그런 마음속에 감사 기쁨이 넘치면 모세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이 안 나가고 거지 걱정을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냐 안 사는 거냐. 아까도 우리가 농담을 얘기했듯이
우리 주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나의 영향력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래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누굴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누굴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 속에 마음속의 기쁨이 오늘 또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생각이 어떠면 그 윈도 어떠하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따라오고 우리는 저주의 길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누가 명령든 명령이지만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힘으로 그분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저도 속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솔직히 사람이 앞에 뭐 거짓말 할 수 없어. 넓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지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용서는 거예요. 저는 요만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한량없이 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으면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렇지. 저 사람 통해서 너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이하 보니까 24절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되 그러니까 남을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혔을 때도 비판했어요? 정죄했어요? 안 있다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내 모양,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 딱 하면 한 사람이 이게 상대방과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는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선한 마음, 구부러진 마음을 갖지 말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벌려라. 삐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남을 굳게 보지 말고 색안경 끼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좁은 아량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정죄하면 그것이 나한테 하나는 가는데 세계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진리는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깊이고 박사가 되고 뭐 한 번 엉겨간 시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가만히 묵상하면 그 말씀에서 찬잔 노크를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랬죠. 저 나이가 어느 정도 뭐가 적죠. 그러다 나도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뭘 느꼈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록새록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다. 숨쉬는 자체가 감사해.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운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면서 어제 또 느꼈어요. 제가 술 마시면 요즘 철이 드나 봐. 왜가. 그런 거에서 너무 감사한 거야. 옛날에는 당연한 거지.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너무 내 속에서 내가 작은 것에서 너무나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순복을 행복한 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 주셨죠? 믿음 주셨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활짝 열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진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 떠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눈을 똑바로 봐야 돼. 눈을 바로 보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란 안경을 보고 세상 보면 다 노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이하며 항상 묵상하라고 했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 미간에 붙이고 여기 손목에도 붙여가지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바로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분을 저렇게 판단하는데 주님이 마음이라면 어떤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른 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보잖아요. 악이 길 따르지 말라고, 죄의 길을 설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내 행동의 삶을 바른 길로 가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근원이 되신 이 마음을 지키려면 바로 말을 하고 바른 눈을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뭔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이 딱 나오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 기도에 기도. 어떤 말씀 붙잡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 나의 것이 구부러진 것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삐뚤어진 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들을 수가 튀어나가는 거야. 왜?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 창조주 그분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 속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 본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로 나와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 우리 구원하시고 오셨잖아. 우리는 그분이 제자라면서, 그분이 백성이라면서 우리가 뭘 잘난 게 뭐 있어요. 우리 삶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붙잡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누구신가? 창조주 그분이 누구신가? 아까도 김정은 목사님 소개했잖아요. 하루살이가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IQ 200도 안 되는 이 인간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도 계시고 그분 내가 연세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분 연세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하고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이거 그거 하나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이유 따질 게 없어.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기도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 성결한 마음, 사랑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애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침에도 내가 오늘 예배 들고 나오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소천하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난 이게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도 두세 살 아래이시오. 그럼 저도 청년인데 그분은 더 청년일 거 아니야.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다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전치 일이라니까. 아,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깨닫는 거 축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은도 내가시오. 금도 내가시오. 이 우주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건데.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말이야. 저는요, 요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없어. 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전사님 계시지만 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엊그저께 어디 갔다가 내가 그리스 자랑하고 왔어요. 나 너무 행복하다. 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 다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들어주시는 역사다. 왜? 내가 없앨 것을 네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 근데 내가 꼭 필요한 거는 그때부터 채워주신, 어떻게 채우셔? 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전 믿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순복을 행복한 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 목회자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 수십억 인구 중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간도 아니야. 38선 이남에 태어나서 그것도 서울 인천 이 땅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 그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만세전이 계획하신 일들을 아멘. 지금도 일어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작가예요. 시나리오 작가예요. 다 등장한 인물들 다 쓰시고 어떤 고난 고기와 문제를 다 주셔. 그리고 나머지 해피엔드로다가 딱 끝나게 만드는 걸 누구시여?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 작품이 주인공들이라고. 아니 난 이거 사실을 믿어요. 조연이 인간이 태어나서 오늘 70평생 살아왔는데 오늘 생명 주신 거 하나님. 저 6.25 때도요 다 싹 죽었어요. 근데 저 피난가 살았죠.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전염병이 한번 돌을 가면 싹 동네 싹 돌아오면 다 죽어요.
그때 우리 다 돌아왔는데 저만 살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아, 내가 어렸을 때 모르지. 그리고 교통사고 그렇게 차 운전만 했다해도 교통사고 나서 안 죽었잖아. 저번 새벽 기도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뚝 떠가지고 딱 다쳤으면 고관절이나 머리 다쳐야 돼. 우리가 주님이 안아주셔서 하나도 안 다쳤어. 이거 내가 입술을 거짓말을 아버지가 지금 듣고 계신 거야.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이 아버지가 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들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데 이 순간만큼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 될지 몰라요. 우리 2023년도 오늘 6월 18일 셋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는 영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 영광을 지금 받은 우리 백성들이라면 교회에서도 거룩거룩 해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건 가지십시다. 그들 마음은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그분은 어떻게 살까? 그분이 사는 어떨까? 그걸 놓고 한번 우리가 눈물을 고민 한번 해봤어요? 너무 사람은 인간 홍수 시대에 우리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인간 많은데 나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아내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자식도 몰라. 내 형제도 몰라. 예수님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희 눈물을 받고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것이 지식이야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당에 가고 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앞이 돌아가요. 나이 좀 들어보세요. 세상이 이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옛날에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아니, 그것도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목적지 어디로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참 가도 크다고 그랬어. 아니 어떤 배짱으로다가 목적 이렇게 나를 허목에 가는데 이것도 안타까운데 저 사람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알고나 가는지 내가 그 묻고 싶어. 당신 말이야 오늘 하루 살고 내일 또 갈 건데 1년이 300일째 걸려서 오늘 반을 지나갔는데 어디 가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 아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서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이 세월이 아까운데 어우 나 황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와서 전해야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우리 떡을 이번에 해가지고 절편 만드는 그게 그거예요. 용인 처전에 전도 떡 전도 하러 간 거예요. 또 우리 김장 전도 떡 전도 무슨 전도 전도 전도밖에 없어. 근데 그 많이 넘어진 거 옛날에는요 그 집 가서 예수 예자 이웃자도 복근했었어. 눈치만 봤어. 왜 거부하는 이유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물리고 이렇게 주물리고 계속 갈 때마다 이제 가서 축복기도 자 우리 복받으시다 그렇다 예수 이름이랑 축복기도 막 걸은 거야. 들었어요. 아니 처제 동서 복주인한테 실잘치요 딱 밥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간증하고 우리 예수 얘기를 하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역사 누가 시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흐물흐물해졌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형부가 언니가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깨닫고 아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는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기 형제 자매들 우리 성님들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랑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킴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사 남이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늘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아버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과 아버지의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의 행복한 길을 섬기시는 아버지 권기순 나의 목사님과 조아라 사모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봄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물 붓듯이 받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